기아가 더 2025 레이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2025 레이는 기아의 대표 경차 레이의 연식 변경 모델로 고객들이 선호하는 고급 안전 편의 사양을 확대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기아는 레이 EV 승용 모델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크루즈 컨트롤 등이 포함된 드라이브 YGI 패키지와 블랙 하이그로시 가니시가 적용된 열선 가죽 스티어링 휠을 전 사양 기본화해 상품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레이 EV 승용 에어 트림에는 후측방 충돌 경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등이 포함된 드라이브 YGI 패키지 및 프로젝션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 등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LED 보조 제동 등이 포함된 스타일 패키지도 기본화해 안전 사양 보강과 함께 디자인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기아는 이처럼 레이 EV의 기본 상품성을 대폭 강화하면서도 전 트림의 가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해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와 함께 뛰어난 상품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레이 가솔린 승용 모델의 경우 고객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고자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프로토 에어컨, 공기청정 모드를 기본화했습니다.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부터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기본 사양으로 탑재하고 기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의 자전거 탑승자 인식 기능을 추가해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스타일 패키지 선택 옵션에 포함시켜 기본 트림인 트렌디부터 선택이 가능하도록 반영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아는 레이 전 모델의 실내 소화기를 장착하고 클락션 소리를 무게감 있게 개선한 듀얼 혼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고객의 디자인 선택폭을 넓히고자 어드벤처러스 그린을 신규 외장 색상으로 추가하고 루프와 A필러에 그레이 색상 필름을 부착하는 그레이 투톤 패키지를 커스터마이징 상품으로 새롭게 선보입니다. 레이 EV의 판매 가격은 기존 모델과 동일한 사인승 승용 모델 라이트 2775만원, 에어 2955만원, 2인승 벤 라이트 2745만원, 에어 2795만원, 1인승 벤 라이트 2735만원, 에어 2780만원입니다. 레이 가솔린 1.0 모델의 경우 승용 트렌디 1400만원, 프레스티지 1675만원, 시그니처 1833만원, 그래비티 1928만원, 2인승 벤 트렌디 1350만원, 프레스티지 1400만원, 프레스티지 스페셜 1430만원, 1인승 벤 트렌디 1340만원, 프레스티지 1390만원, 프레스티지 스페셜 1415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